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재즈 기타리스트들을 위해 개발된 재즈 마스터는 1958년 처음 출시되면서 매력적인 디자인과 두터운 사운드로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재즈 마스터는 풍부한 음색과 다양한 톤 가변성을 제공하였으며 팬더 악기 최초로 로즈우드 지판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재즈 마스터가 들려주는 유연한 사운드는 오늘날 서프 뮤직부터 펑크록, 인디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를 대표하는 세대의 재즈 마스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팬더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마스터 모델과 팬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아메리칸 오리지널 60s 재즈 마스터 모델, 그리고 팬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마스터 모델이 사운드를 은총 씨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좋네요. 이게 오늘 이제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버즈베에서는 네? 빈티지 악기 리뷰에는 잘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하면서 치는 이런 상황은 좀 주어지지 않는 편인데 네.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버즈비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운드들을 들으면서 확실히 요즘 기타들의 선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기어타임즈에서 뭐 리뷰를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그렇습니다. 일단 형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원래 재즈마스터라는 기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뭐랄까요? 이 장점만큼 단점도 많은 기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분명 호불호가 갈리는 기타고 근데 이제 오늘 들어본 세대의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사운드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이제 사운드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 브릿지라든지 사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재즈 마스터들이 많이 호불호가 갈렸던 게 사실인데 이 정도 사운드라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확실히 그 요즘 뭐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특히나 이제 요즘 음악 장르적인 거 부분을 계속 이제 네.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레트로한 사운드 그리고 앰비언트 사운드 요 두 개가 좀 요즘 기타 사운드의 좀 핵심 사운드이지 않다. 최대 유행하는 사운드. 거기에서 재즈 마스터는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을 위해서 실제로 개발된 악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제일 고가의 악기였어요. 제일 고가의 악기였고 팬더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재즈 뮤지션들보다는 이제 다른 장르의 그쵸. 뮤지션들한테 더 사랑을 받게 된 되게 이름은 재즈 마스터지만 이름만 재즈 마스터다. 록 뮤지션이 더 많이 사랑한 맞습니다. 기타입니다. 뭐 일단은 오늘 이 세 가지 모델 다 굉장히 좋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 63년산 재즈 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네. 오늘 소리를 비교했을 때 역시나 오리지널 모델이 제일 재즈 마스터답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잭포트라던가 볼륨 톤 노브 네. 그리고 이제 픽업 셀렉터가 뭐 당연히 오리지널 모델이 그걸 복각해서 만든 빈티지 모델을 복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울트라가 좀 아니었나. 굉장히 정말 뭐 일단 오늘 셋 다 치기 되게 연주감 사실 제 거 재즈 마스터는 진짜 옛날 거라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 그 줄 액션 텐션이 네. 좀 세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단단한데 오늘 이 세 기타는 일단은 되게 연주감 다 좋았다. 근데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볼륨이랑 일단 노브가 세 개가 달려 있죠. 네. 그리고 뭐 그 울트라의 되게 특이한 모던한 사운드. 이건 마테우스 아사토가 굉장히 시연을 잘해줬죠. 그래서 그런 사운드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지널이 진짜 말 그대로 빈티 소리랑 제일 흡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픽업 셀렉터가 이제 상단부에 달렸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울트라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이제 디테일은 달랐지만 이 결이 같았다. 결이 같았고 이제 저는 재즈 마스터의 가장 최고의 강점을 뭐로 보냐면 클린톤과 크런치 톤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말 매력적이고 거기에 플러스 공간계 리버브가 더해졌을 때는 환상적인 사운드를 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재즈마스터의 매력에 다시 한번 놀란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평소에 재즈마스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요 영상 참조를 하셔서 어떤 재즈마스터가 좀 더 자신한테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